일주일 전의 이야기. 딸과 함께 드라이브를 나갔다. 인적이 드문 산길로 나갔다가 중간에 드라이브 인으로 밥을 먹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 딸을 놀래켜 주려고 포장되지 않은 오솔길로 비집고 들어갔다. 딸은 무섭다며 돌아가자고 했지만 난 그게 재미있어서 자꾸자꾸 나아갔다. 그랬더니 갑자기 엔진이 꺼졌다. 아무리 시동을 다시 걸어봤지만 걸리지가 않는다. 산속이라 휴대폰도 터지지 않았고 자동차 정비 지식도 없었기에 나와 딸은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밥을 먹은 드라이브인 식당도 걸어서는 몇 시간 거리.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나는 그날은 차 안에서 묵고 다음날 아침부터 걸어서 드라이브인 식당에 가기로 했다. 차 안에서 추위를 견디고 있노라니 어느새 밤이 되었다. 예상과는 달리 깊은 밤에 사는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다. 이따금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웅성웅성대는 그 소리 정도. 그리고 시간이 흘러 딸은 조수석에서 잠이 들었다. 나도 자야지 하고 생각하며 눈을 감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려온다. 뜻을 알 수 없는 그 소리는 몇 번이나 반복되었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어서 눈을 감고 있었는데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통에 견딜 수가 없어져 눈을 뜨게 되었다. 그랬더니 희뿌연 무엇인가가 기이한 움직임을 보이며 차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머리가 없었고 다리는 하나였다. 그 녀석을 비유하자면 양손을 크게 휘둘러서 그 반동으로 몸 전체를 흔들며 이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너무나 무서워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왠지 그때는 옆에서 자고 있는 딸을 깨우면 안 된다 라는 생각에 소리를 지를 수도 도망을 칠 수도 없었다. 그 녀석은 자꾸자꾸 차에 가까워지더니 그냥 차 옆을 통과하는 듯 했다. 통과하는 그 와중에도 이라는 소리가 쭉 들려왔다. 그렇게 소리가 멀어지고 뒤를 되돌아봐도 그 녀석의 모습이 안 보였으니까 안심을 했고 딸 쪽을 보노라니 그 녀석이 조수석 창밖에 있는 것이다. 가까이서 보니 머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가슴 근처에 얼굴이 붙어있는 것이다. 놈은 다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무서운 얼굴로 실실 웃고 있다. 난 무서움을 참고 이놈! 그렇게 소리를 쳤다. 외치자마자 그 녀석은 사라지고 딸이 깨어났다. 내 고함 소리에 놀라서 깼나 싶어서 딸에게 사과하려고 하자 딸이 들어왔다. 그렇게 중얼대고 있는 것이다. 뭔가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어떻게든 이 장소를 떠나려고 시동을 다시 한번 걸었다. 다행히도 시동이 걸렸다. 서둘러서 온 길을 되돌아갔다. 딸은 옆에서 아직도 중얼거리고 있었다. 빨리 사람이 있는 곳에 가고 싶어서 차를 급히 몰았다. 간신히 거리에 빛이 보이고 안심을 했지만 그때는 딸의 중얼거림이 들어왔다. 이게 아닌 텐소맷 이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딸의 얼굴도 왠지 딸의 얼굴이 아닌 듯 했다. 이대로 집에 가기에도 딸이 이런 상태로는 안 되겠다 싶던 차에 눈에 띈 절로 들어갔다. 한밤중이었지만
절에 불이 들어와 있길래 딸을 질질 끌며 문을 두들겼다. 그러자 주지스님 같은 사람이 나오더니 딸을 본 후 갑자기 날 향해 무슨 짓을 한 거냐? 그렇게 고함을 치는 것이다. 산에 들어가서 이상한 놈을 봤다고 이야기하자 유감스러운 얼굴로 위안밖에는 안 되겠지만 하면서 딸의 어깨와 등을 불경을 읽으며 살짝 내리쳤다. 스님이 오늘 하루는 묵고 가라고 하기에 딸도 걱정이 되어 절에 묵기로 했다. 딸은 야마노케라는 상귀신에 홀려서 49일간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평생 그대로 제정신이 돌아오지 않는단 것이었다. 스님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딸을 맡아서 어떻게든 야마노케를 내쫓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스님의 말을 전했고 아내는 일단 그 말을 믿어준다. 스님의 말에 따르면 이대로 집에 돌아가면 아내에게도 그 상귀신이 붙어서 빙의가 된다는 것이었다. 야마노케는 여자에게 빙의되어 사는 그런 귀신으로 완전히 야마노케를 뿌리 뽑기 전엔 아내도 딸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딸은 아직 절에 있다. 매일 상태를 보러 가고 있지만 더 이상 딸이 아닌 것 같다. 희죽희죽 웃고 정말 도저히 뭐라 말할 수 없는 눈초리로 날 쳐다본다. 다시 원래의 딸로 제발 돌아왔으면 좋겠다. 절대로 장난으로라도 깊은 산속에 들어가지 말아라.